안녕하세요. 피부가 알고 싶다의 닥터 송입니다. 이번에는 지난번에 못다한 이야기, 안면 홍조에 관한 심화편입니다. 지난번에 기본적인 내용은 다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번에는 좀 더 깊게 들어가서 여러분의 궁금증 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아, 여기에 대해서는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환자분이 얘기하기를, 나는 양쪽 볼만 증상이 있고 양쪽 볼만 붉은데 여기만 치료를 받으면 안 될까요?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고 그렇게 치료하신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제 과거 사례를 보면 볼만 치료했던 분들한테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거가 있었냐면, 볼은 많이 좋아지는데 다른 부위에 홍조가 생겨요. 예를 들어서 코가 빨개진다거나 턱이 빨개진다거나 이마가 빨개진다거나. 그럼 이 말이 뭐냐, 많이 확장된 혈관이 깨지게 되면 그리로 흐르던 혈액들이 얼굴의 다른 부위로 흐르게 돼요. 그러면 환자 입장에서는 치료를 해가지고 좋아져야 되는데 원래 목적으로 했던 부분은 좋아지는데 다른 부분에 혈관이 생기니까, 확장된 혈관이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홍조가 오히려 더 발생했다라고 생각하고 면적이 넓어졌다라고 하는 착각을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상담을 할 때 분명히 이 말을 해드려요. 증상이 있고 붉어 보이는 부분만 치료를 하면 다른 부분에 붉어질 수 있다. 혈액이 더 많이 흘러서 증상이 생길 수 있다. 그러니 증상이 현재 있는 부분이 의외로 꽤 넓다면 얼굴 전체를 동시에 치료를 받는 게 나중을 위해서 더 좋은 결과를 만든다라고 설명드리고 있어요. 교감신경 절제술을 본원에서는 하고 있지 않지만 홍조 치료의 한 방법으로서 많이 권하고 수술을 하는 병원도 많아요. 교감신경 절제술을 하면 다한증의 부작용이 많이 따라와요. 그래서 이런 부작용을 감내하면서까지 할 건가를 한번 고려를 하셔야 돼요. 물론 다한증이 안 생기는 분들도 있지만 상당수의 환자분들한테서 다한증이 생긴다는 건 고려하시고 치료를 하셔야 되고, 물론 교감신경 절제술을 한 다음에 만족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한번 절제술을 하면 다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이 수술에 대해서는 신중히 고민을 하신 다음에 결정을 하셔야 돼요. 하지만 레이저는 그런 위험은 없지만 많은 횟수를 해야 돼요. 교감신경 절제술은 딱 한 번이지만 레이저 치료는 여러 횟수가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홍조 환자가 치료를 받다가 모낭염이 생겼고 그걸 그냥 방치하면 주변에 염증이 더 증가되고 악화돼요. 그러면 주변에 혈관이 많이 들어오게 되니까 홍조 증상이 더 악화되면서 홍조가 안 좋아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일반인들한테, 그냥 홍조 증상이 없는 일반인들한테는 레이저에서 일시적으로 모낭염이 생겼다고 해서 약간 혈관이 들어와서 그 붉은 자국이 남을 수는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홍조가 생기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홍조 환자가 아닌 경우에 레이저 후에 모낭염이 생긴 경우에는 그냥 지켜보면 대부분 좋아지고요. 홍조가 있었던 분들에게 모낭염이 생기면 약을 먹어서 빨리 가라앉히는 게 후에 결과를 더 좋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 기억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붉은기가 많고 장렬감이 없는 사람이 치료가 더 쉬워요. 왜 그럴까요? 레이저는 타겟 대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로 혈관이에요. 헤모글로빈이라고 하죠. 증상은 심하나 붉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레이저 쏠 때 타겟 대상이 없기 때문에 뭔가 문제를 일으키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붉거나 증상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레이저 쓸 때 타겟 대상이 있으니까 그 혈관 처리가 더 쉬운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더 좋은 결과가 나오겠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붉은 게 생긴 지 너무 오래된 사람들은 대부분 모공 하나하나에 색소 침착이 다 생겨져 있어서 붉은 게 많이 없어져도 그 갈색 색소 침착이 오랫동안 남아있기 때문에 겉보기로 시각상으로 와 좋아졌다는 느낌이 조금 안 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혈관은 많이 감소한다는 거. 그래서 붉고 증상이 없는 케이스가 치료가 더 쉽다는 거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30대 중반의 여성분이고 본인이 어떻게 홍조가 생긴지 잘 모르는데요. 그냥 뭔가 일상생활을 하다가 그날 좀 활동량이 많았고 그날 좀 피로했는데
다음 날부터 갑자기 얼굴에 열감이 생기고 얼굴이 붉어지고 이게 가라앉지 않아서 한 3개월, 4개월을 지켜만 보고 있었대요. 그러다가 병원을 다니면서 항생제도 먹고 이것저것 했는데 전혀 효과가 없어서 어떤 유명한 병원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레이저 치료를 받았어요. 증상 호전이 없고 붉은기가 안 없어지고 모공은 계속 벌어지니까 포기를 하고 지내시다가 우연치 않게 번호를 알게 돼서 오셨고요. 단지 1회만 치료를 받았는데도 붉은기가 많이 없어지고 모공이 좋아지셔서 사진과 같이 변했습니다. 보이시죠? 예,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치료가 끝날 때도 많이 좋아지셔서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예, 두 번째 사례는 60대 중반의 여성분입니다. 이분은 충남에서 오셨고 동네 피부과에 가셔서 혈관 레이저를 받으셨는데 갑자기 작열감이 생기고 홍조 증상이 생겼어요. 너무 힘들어서 다니면서 스테로이드 용거를 이것저것 쓰다가 증상이 더 악화됐고 결국 잠을 못 자는 상황까지 갔어요. 그래서 앉아서 수면을 취하고 이러다가 너무 힘들어서 본원을 찾아오셨고 이렇게 치료를 하면서 점점점 좋아지는 게 보였어요. 안면 홍조 환자들이 얼굴에 선풍기를 켜면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 우선 피부가 건조해지겠죠? 그럼 피부 표면이 알칼리화 돼요. 그럼 피부 장벽이 망가지고 계속 손상이 되니까 혈관이 더 많이 들어오고 망가질 뿐만 아니라 또한 선풍기를 얼굴에 오랫동안 켜게 되면 얼굴 앞에가 산소가 많이 내려가게 돼요. 그렇게 되면 그 산소를 많이 포집하고 싶어서 내 몸에서는 호흡수가 빨라지게 돼요. 호흡수가 빨라지게 되면 심장 박동수가 빨라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몸에 도는 혈액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얼굴로 들어가는 혈액의 양이 많아지게 돼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홍조 환자는 열감이 더 심해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더우면 선풍기를 회전으로 해놓고 가급적 사용해라. 너무 오랫동안 고정해놓고 사용하지 말라라고 설명을 드려요. 잘못된 식습관은 홍조를 악화시킵니다. 어떤 혈관을 확장시키는 음식들 같으면 홍조 증상을 더욱 악화시키는 건 명백한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혈관 확장시키는 물질, 에스트로겐 관련된 물질들을 많이 먹으면 안 돼요. 뭐 식물성 에스트로겐, 그 다음에 혈액순환제제 이런 걸 많이 드시면 당연히 홍조 증상은 악화돼요. 탄수화를 먹어도 피지 분비가 늘어나고 너무 고지방을 먹어도 유분의 배출이 늘어나요. 그러면 얼굴에 염증이 많이 생긴다는 얘기고 염증이 생기게 되면 혈관에 증식이 많아지고 확장이 많아져요. 그러면 홍조 환자는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증상이 악화돼요. 결론은 자신에게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뭔가 문제를 일으키는 음식이 있다면 그것을 가급적 피하는 게 좋다. 일반적으로 헬스나 가벼운 운동은 보통 사람에게는 홍조를 악화시키지 않아요. 홍조를 만들지도 않아요. 하지만 홍조 환자들에게는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면 운동을 하는 때는 하체로 피가 쏠리면서 홍조 증상이 좋아져요. 그래서 얼굴이 좀 하얘졌다는 느낌이 들다가 운동 시간이 점점점 늘거나 운동이 점점점 가격해지면서 어떻게 돼요? 심박수가 빨라지고 하체로 몰렸던 피가 얼굴 쪽으로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증상이 악화돼요. 그러면 홍조 증상은 더욱더 악화가 되기 때문에 홍조 환자들은 가급적 운동을 자제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운동을 너무 좋아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가벼운 산책, 가벼운 자전거 타기, 등에 땀이 약간 맺히는 정도, 이 이상 운동을 할 필요는 없어요. 과격한 운동은 홍조 증상을 악하게 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우나 찜질방 가면 우선 덥죠. 사우나 찜질방 가서 덥다는 말은 뭐예요? 혈관이 확장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시원하게 진정해준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혈관을 작게 해준단 말이에요. 혈관이 커졌다가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하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고무줄 땡겼다 놨다, 땡겼다 놨다 하면 혈관이 어떻게 되겠어요? 고무줄 늘어나듯이 혈관도 비가역적으로 확장되게 돼요. 그러면 홍조 환자들에게는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뜨거운 데 노출되면 피부 장벽이 손상되기 때문에 피부는 계속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당분간은 그런 장도 조금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이번은 안면 홍조 심화편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궁금증 많이 해결되셨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홍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글 남겨주시면 더
유익한 내용으로 방송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